신용카드 때문에 지갑에 현금이 많이 줄었는데요. 앞으로는 현금을 갖고 다닐 일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웬만한 계산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결제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마트에서 쇼핑을 하든 택시비를 계산하든 결제 수단은 대부분 카드입니다.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편인데요. 현금은 아무래도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요즘은 다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. 심지어 휴대전화만 있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. 휴대전화 내 신용카드 앱을 켠 뒤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결제됩니다. 현금은 물론 카드도 필요 없는 셈입니다. 이 같은 변화에 우리나라 가계가 지갑이나 주머니에 보유한 현금은 7만 8천 원 정도로 3년 전에 비해 33%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비상시를 대비해 집이나 사무실에 보유 중인 예비금도 54만 3천 원으로 20% 넘게 감소했습니다. 한국은행 설문조사 결과 간편 송금 서비스 개발이나 현금 도난 위험 때문에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20대와 30대 등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현금을 덜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편 현금 중 5만 원권을 사용하는 빈도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. 대부분 경조사 비용으로 쓰였는데 월평균 4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SBS CNBC 장가희입니다.